남중국해로 미양프 연합 항모전단이 오자 타이안앱에서 훈련 중인 중국은 곧장 남중국해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서방세계와 힘대인 싸움으로 비등비등하다는 것을 전세계에 알리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미양프 연합 항모전단은 그리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압도적인 크기와 항공전력으로 막대한 공격력을 자랑하는 니미츠크 항공모함,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세계 최강전력 미칠함대. 이 미칠함대 하나만으로 전세계 중소국가들을 압도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해군의 군함 중 사상 최대 규모인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과 대공 능력이 뛰어난 방공구축함대를 가진 영국 왕립해군,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공격 능력을 보유했으며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가 운영하는 세계 유일의 원자력 항공모함인 샤를 드골급 항공모함의 프랑스 해군까지 가히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연합 항모전단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이러한 미영프의 도발은 모두 계획이 된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대외 팽창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것을 막아내고 의지 자체까지 꺾어버리려는 심산이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중국이 가장 정하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자유의 항행 작전을 펼치며 중국을 조금씩 조금씩 자극해 나갔습니다. 중국으로서는 가만히 있어도 문제였고 가도 문제인 상황이었습니다. 드디어 남중국해에서 미영프 항모전단과 중국 해군이 만나게 됩니다. 중국 해군은 미영프 항모전단에 대등하게 맞붙는 모습을 선전하기 위해 각종 외신과 기자들을 불러모았습니다. 그리고 위풍당당하게 사열하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 미영프 항모전단을 대적했죠. 하지만 미영프 항모전단은 이것을 비웃기라도 하듯 미국, 영국, 프랑스의 구축함 한 척을 각각 선별하여 중국 함대의 진열 사이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미국 알레이버커급 구축함을 선두로 위풍당당하게 미국의 구축함이 중국 함대의 진용을 깨뜨리듯 중국 함대의 진열을 완전히 뒤집어 놓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영국 과 프랑스의 구축함들이 개입하면서 사실상 중국 함대의 그 웅장했던 모습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원했던 장면과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모습을 기자들은 놓칠세라 황급히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전세계 속보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중국 해군의 위용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미영프 연합 항모전단은 계속해서 중국 해군을 압박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중국 함대에 천천히 다가가면서 중국 함대를 압박해 갔습니다. 결국 위세 싸움에서 진 중국 함대는 미영프 연합 함대의 기세를 보고 진열을 가다듬고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강력한 적이었습니다. 미영프 연합 항모함대가 언제든지 공격해 올 처럼 다가왔죠. 그리고 무전을 통해서도 지금 당장 후퇴하지 않으면 공격이라도 할 것처럼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해군은 제일 나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쭉 남중국해에서 빠지게 되었죠. 도망치는 중국 해군의 모습을 보고 기자들은 이것도 연신 사진을 찍어대며 전세계 뉴스로 보내게 됩니다. 전세계에서 놀림감이 되는 순간이었죠. 중국은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대외 팽창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타이안 해협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돋보이려고 군사훈련을 진행한 것인데요. 문제는 미양프 연합함대의 도발 때문에 중국 해군이 그대로 걸려들었고 중국 해군이 패퇴하는 추한 모습만 보였습니다. 남중국해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들을 생생히 기자들에 의해 전세계 퍼지게 되었죠. 사실상 서방세계의 노련한 대응이 곧 중국의 대외 팽창을 좌절시켜버린 것이었죠.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사소한 사건들 하나가 어떤 큰 사건을 막는 중대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적절히 잘 이용한 것이었죠. 거기다가 미국은 늦을세라 대만의 타이베이 경제 문화 대표처를 대만 대표처 혹은 대만 대표부로 명칭을 바꾸게 됩니다. 이는 미국 대만의 당규 이후 가장 상징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이 대만을 국가를 인정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모든 수를 차단해버리는 것이기도 했죠. 애초에 중국이 타이안앱에서 훈련을 한 것도 대만을 압박하기 위해서였고 또 대만을 압박한 이유가 중국 관점에서는 대만은 국가가 아닌 지방행정조직에 불과했으니까요. 근데 미국이 대만을 국가를 인정하게 되었으니 중국은 상당히 화가 나는 상황이면서도 계획을 전면 재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었죠. 미국은 차츰차츰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미양프 연합 항모부대에 깨진 군부는 좌절감과 분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군부의 감정은 엉뚱하게도 시진핑에게 향하게 되었죠. 모든 계획을 수립한 시진핑이 문제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재원과 자존심마저 강탈해버린 시진핑을 원망하는 일부 장성들도 있었죠. 그 사이에는 소신파들도 있었는데요. 이 소신파들은 심지어 할 수 있다면 쿠데타를 해야겠다는 생각까지도 합니다. 사실 중국 베이징에 배치된 군부대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중국에서 쿠데타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만용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만 이런 중국 장성의 생각에 의의를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현상 이거든요. 한편 불씨는 중국 지방정부에서도 퍼지고 있었는데요. 석탄 문제로 인해서 전기가 안 돌아가다 보니 공업지역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지방에서 불만이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한 차례 곤욕을 치렀던 후베이성에서 엄청나게 큰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문제는 지방정부만 불만을 가진 게 아니라 그 지역 시민들도 불만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도 있었죠. 중국의 상황을 보고 조금만 더 하면 중국을 무너뜨릴 수 있겠다는 생각에 서방세계는 중국 내에 있는 각종 관체제 인사와 반국가 단체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이웨이와 같은 중국 유수의 대기업들이 서방세계에서 살상 내쫓겨지는데요. 이 또한 중국의 군부를 자극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중국 정권은 미중 무역 분쟁이 진행되면서 자신의 전체주의 통치에 미칠지도 모르는 악영향을 피하고자 여론을 조작하고 각종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여론들을 보면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국 경제의 상황은 거의 안 알려주고 있는데 사실상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시민들에게 중국이 처한 상황을 안 알려주다 보니까 지금 당장 중국이 처한 경제위기라던가 석탄 등의 에너지 수급 문제의 화살들이 중국 정권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중국 정권의 정보 차단이 오히려 악영향을 나타낸 것이었죠.
중국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오자 시진핑은 이를 타개하고자 후베이성을 중심으로 불신 있는 지방 관리들을 개각하기 이릅니다. 그리고 중국 군부의 주요 장성들도 전부 다 바꿔버리는 수를 써버리죠. 어느 정도였냐면 불만이 있는 모든 관리를 바꿔버리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마을의 이장까지 싹 다 중앙정부에서 보낸 관리들로 바꿔버린 것이었습니다. 중국 군부에서도 아예 소대장까지 싹 다 바꿔버린 매우 극단적인 수를 쓰게 되죠. 이는 분명 실수였습니다. 이때까지 역사를 보더라도 지방의 행정 관리를 바꿀 때는 그 위에 대표만 바꾸지 그 아래 조직에 있는 사람들까지 바꾸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 지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지방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지방 사람들을 무시하고 중앙에서 보낸 사람들을 꽂아놓게 된다면 지방의 상황을 모르고 이상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난무하죠. 또 군부도 마찬가지로 간부가 불만을 느끼고 있다면 병사들도 그 불만을 공유하거나 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간부를 싹 다 바꿔버리고 병사들을 입만큼 시킨다 한들 그 불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 실수라고 볼 수 있죠. 거기다가 일전에 중국의 군대가 군부라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중국의 군부를 싹 다 바꿔버린 이 조치는 군벌과 척지겠다는 뜻과 마찬가지였죠. 아슬아슬한 줄다리기가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중국 경제 붕괴로 인해서 길거리에는 수많은 실직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서방세계의 강력한 경제 질제가 드디어 빛을 보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수많은 중국 기업들이 흔들리면서 많은 기업이 도산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국 경제 붕괴로 인해서 전 세계에는 2008년 리먼 사태와 비슷한 수준의 경제 위기가 왔는데요. 중국을 중심으로 보자면 사실상 중국 내 모든 산업이 무너진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실직자들은 그대로 시위하게 되면서 중국 정권에서 일자리를 달라며 요구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더 많은 시민이 가담하게 됩니다. 겨울입니다. 몹시 추운 겨울이었죠. 여러분이 느끼는 것처럼 지금 당장 2021년의 겨울은 관측사상 가장 추운 겨울로 기록되는 해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난방의 수요가 오르는데 문제는 석탄이 없어서 난방 공급이 안 된 것이었습니다. 헤이룽장성과 같은 만주 지역이나 외몽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영하 30도까지 떨어집니다. 근데 난방 공급이 안 된다는 것은 그냥 얼어 죽으라는 소리와 마찬가지였죠. 오랫동안 전력난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난방 공급난까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중국이 얼마나 석탄 수급 문제가 심각하냐면 북한에서까지 석탄을 수입할 정도로 석탄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인지는 감이 오실 겁니다. 근데 추운 겨울로 인해서 각종 난방의 수요는 올라가는데 난방 공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중국 시민들의 불만이 드디어 터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전국에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예 남쪽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지방에서 시위가 터져나왔는데요. 경제위기의 여파, 전력난, 난방 공급난 등 총체적인 문제가 하나로 묶여서 시위로까지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 시위의 전체 규모가 1억이 넘는다고 하니까 세계사적으로 봐도 유례가 없는 시위인 것은 분명했죠. 이렇게 큰 규모의 시민들이 터져나오니까 중국은 천안문 사태와 똑같이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합니다. 이미 후베이성에서의 경험이 한번 있다 보니까 이들도 강경하게 진압해버리면 시위도 끝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었죠. 사실 이건 전체주의 국가들에 대한 문제인데요. 견제 세력이 없다 보니까 전례에 의존하게 되고 슬기로운 판단을 못하게 됩니다. 이것도 비슷한 현상이었죠. 한 곳에 권력이 집중되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인민해방군을 보내서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쉽사리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느껴질 정도였죠. 그리고 시진핑의 극단적인 수는 여기서 돋보이게 되었는데요. 중국 정권이 개각했던 지방 관리들이나 군부가 시위에 가담하게 됩니다. 중국 정권에 대한 배신감과 더 이상 막지 못하면 우리가 죽겠다는 절박감에서 나온 현상이겠죠. 이 관리들이 중심이 되면서 시위대는 점차 조직화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거기다가 일부 군부 장성들까지 합류를 하다 보니까 이 시위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커집니다. 인민해방군도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정말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전체가 시위로 뒤덮이기 시작했고 인민해방군의 강경한 대응은 시민들을 분노케 했으며 일부 도시는 시민들과 인민해방군 간의 싸움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IOC에서는 상당히 난감해합니다. 당장 2022년에 중국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치안이 저렇게 불안정하다 보니까 올림픽을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하지 않냐는 의견까지 나올 정도였죠. 물론 아직은 소문이지만 중국의 소요 사태가 더 커지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중국의 군사력과 경력을 이곳에 쏟아붓다 보니까 위구르나 티베트, 홍콩에서도 병력을 빼 시위 진압에 열중할 정도였는데요. 이는 그대로 기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곳 위구르 지역에서는 동티르키스탄 이슬람운동이라는 독립운동단체가 있습니다. 물론 테러단체에 속하긴 합니다만 강경한 무장투쟁을 하는 독립운동단체였죠. 이 동티르키스탄 이슬람운동이 중국의 상황을 보면서 드디어 때가 됐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동티르키스탄 이슬람운동은 이때까지 모아놓은 무기들과 인력들을 총동원해서 신장 재교육 캠프를 습격하게 되는데요. 신장 재교육 캠프는 위구르인과 카자흐인들의 강제 수용소였습니다. 중국의 불만을 가진 위구르인들이나 카자흐인들을 집어넣어 끔찍한 고문을 자행했던 곳인데요. 사실상 제노사이드 및 인종청소를 목적으로 한 강제 수용소였습니다. 근데 동티르키스탄 이슬람 운동이 이곳을 습격하여 그 안에 갇힌 사람들을 구할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었죠. 당연하게도 이 습격에 성공하면 그 사람들이 모두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에 합류할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널리 알 수 있다 보니 트르키스탄 이슬람 운동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근데 중국의 상황을 보니 지금이 딱 적기라고 판단한 것이었죠. 위구르 내에 군부대가 모두 빠진 상태였으니까요.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은 수용소를 습격하게 됩니다. 고작 경비 100명밖에 남지 않다 보니까 습격은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이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갔습니다. 신장 재교육 캠프를 점령하되 성공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들은 그대로 위구르 독립운동 역사의 분기점 역할을 하게 됐고요.